네, 전남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피의자 3명 가운데 1명이 9년 전에 대전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대 여성의 집에 들이닥쳐서 몹쓸 짓을 하고 달아났었는데 당시 남긴 흔적과 이번 사건의 DNA가 일치를 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여교사 성폭행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던 38살 김모 씨. 하지만 범행 현장에서 김 씨의 채모가 발견되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성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대전의 한 원룸촌. 김 씨는 안면조차 없던 20살 A 씨의 집에 초인종을 누른 뒤 A 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주먹을 휘두르며 성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의 DNA는 확보했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용의자가 전혀 상시에 용의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9년이 흘렀고 이번에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씨의 DNA가 당시 확보한 대전 사건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김 씨에 대해 대전 사건을 별건으로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